네, 기사 누구? 다섯 바퀴. 10m, 10m, 10m. 지금은 등면서. 네. 예. 오. 하나. 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다들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다들 열심히. 여기서 시작되는 여기 코스야, 여기. 형, 저기는, 저건 산인데요, 형님. 산은 아니에요, 산. 하실 수 있어요? 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형, 먼저 가시죠. 가,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유준아, 예능처럼 하면 안 돼. 아, 어? 저 진짜. 진짜 저 죽고 싶어. 아. 괜히 왔나 봐. 형, 죄송하네, 진짜로. 진짜 힘들다. 아! 아, 형님. 몸보신 시켜준다더니만. 아니, 가만있어. 아, 이거 그만 좀 해. 몸보신 시켜준다고 네. 해서 왔는데. 내가 제작진들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네. 저기 뉴질랜드 퀸스타운에 와가지고 양털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뉴질랜드에서 양털 가져왔다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 뉴질랜드에서 양털 가져왔다고. 가져왔어요, 양털? 안성에서. 안성에서. 제작진들 운동해야 돼. 안성 체험복장에서. 네. 오, 진짜 양털이네. 양털이네. 와, 양털이에요, 이게. 오. 오, 진짜 막 가까운 걸 담아놨네. 야. 어, 진도를 못 만드는데? 진도를 못 만드는데? 진짜 막 가까웠다. 진짜 신선하다. 어? 아니, 근데 이게 겉보기가 네. 우리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비주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다들 각자 한번 들어보는 걸로. 어떤지. 네. 내가 또 조사해봤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일이 없으세요? 조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어떻게 들어야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들라 그러면 이게 안 올라가 이게. 우리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를 딱 집어 들고 나쁜 사람 만났을 때 여기를 딱 차듯이 네. 이렇게 딱 해서 들고 딱 하면 되는 거죠. 들고 딱 하면 되는 거죠. 들고 딱 하면 되는 거죠. 조금 좀 떨어진 거 아니죠? 소리가 우리는 떨어졌어. 약 줄이죠. 야 관절이 안 좋아 지금. 이거를 그래, 한번 해봐. 해봐. 근력이 좋아졌으니까. 자 세로로 들어. 오! 잘하네! 이런 식으로. 오, 소영이 잘한다! 네, 이런 식으로. 야, 너 드는 거 빨라졌다. 그래요? 오. 아, 이게 참 요령이 좋은데. 이게 안 돼야 되는 건데. 아니. 저는 근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지? 이렇게. 오, 야, 잘한다. 잘한다. 저 이게 더 편하다. 진짜 잘한다. 맞다. 뭐 하세요? 아니, 배달 가세요, 어디? 어디 바닥이야? 아니, 나요. 어디 바닥이야? 이게 안 된다. 팔이 짧은가? 울산 레이스 최대 난코스. 오르막과 내리막 집중 훈련에 들어갔다. 실제 코스와 유사한 지형에서 실시하는 실전 대비 훈련. 과연 그들의 결과는? 아, 시작했어. 대병들도 이런 훈련 하지 않나요? 온다 형님 이쪽으로 던져 오. 형님 오, 어디다 던져 아. 나라 망신이야, 나라 망신이야. 나라 망신이야, 정말 저런. 전 세계에 나가는 거 아니야. 몇 초이셨어요? 41초요? 스타트가 빨라야 돼. 와. 스타트가 빨라야 되고. 아이고. 어, 형 때문에 다 까먹네. 어.
이 대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내가 몸보신 시켜줄게! 야! 야! 와, 한우 마블린다! 와, 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성현아, 한우는 절대 바삭이 편 안 돼. 그래. 아유, 싹싹 그 육즙 올라올 때 딱 먹어야 되는 거야. 아유, 이러세요. 알지? 한우 한 번 안 먹어. 그죠, 형님. 아니, 성현이는 한우 자주 먹니? 형은 자주 못 먹어봐서. 아유. 이 한우가 없어서 못 먹죠, 정말. 자주 못 먹어봤다는 건 너무 설정 아니니? 아, 그래? 그래서? 그래서 한우를 먹은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한우를 잘 못 먹어. 아니, 한우가 사실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운동할 때 이게 한우가 단백질이 많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등심하고 안심 쪽을 단백질 보충하려고. 얘들아, 근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굽는 거 아니니? 야, 넌 높여진 이유 계속 올려야 돼. 아, 잠깐만, 이거 무슨 걸신 들렸냐? 이게 뭐야? 쉬지 않고 올리네, 쉬지 않고. 이거 좀 같이, 야, 이거 마늘 좀 올리고. 효준아, 이거 좀 익은 다음에 먹어야 된다. 너 육회 아니다, 이거. 어? 어느 정도 익혀야 돼. 이거 거의 다 익었어요, 형님. 뭘 이거, 야, 뻘건데. 아니, 제가 베지테리안이래. 베지테리안이래. 야, 채소를 얼마 먹고 다니는 거야? 채소야? 채소를 20kg 먹는데, 채소를 20kg. 양테리안이 뭐예요? 베지테리안. 베지테리안이 뭐야? 야, 너 그래서 안 하셨구나. 채식주의 자리 영어로. 베지테리만? 아, 영어로. 진짜로? 베지테리 발음 뭐야? 아, 몰라요, 진짜. 대박. 형, 그게 한 입에 그냥 들어가세요? 와, 좀... 야, 천상 베지테리. 야, 그거 육회야. 좀 익은 다음에 먹어. 뻘건 먹지 말고. 아니, 피가 계속 들어가. 입니다. 네. 실감이 납니다. 이제 영국을 갑니다, 형님. 야! 아니, 어떻게 잠들 좀 주무셨어요? 아,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잠이 별로 없어서. 예. 워낙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잠이 없어요? 잠이 없어. 나이 들었어요. 아, 나는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 설레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날이 올까. 우리가 진짜 대회를 참가하는 건가? 축구장으로 갑시다. 월드 챌린지 프로젝트! 우리가 간다! 갑시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요셉 대회에서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되게 해외 여행을 안 해봐가지고. 아, 효준아, 아까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네. 아까 뭐 이렇게 매는 막 판토마임을 하고 있던데 왜 그런 거야? 아, 이거 그냥 안 보내주려고 했더라고요. 막 뭐 하러 왔냐 막 그러길래. 아, 울색 하러 왔다. 너 그 표정으로 얘기했지. 울색 하러 왔다. 연행 대표를 했어요. 근데 계속 웃긴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 웃어야 된대요. 말이 안 되는데. 울색 하러 왔다. 웃으니까 웃으신다. 울색 하러 왔다. 계속 그러니까 그럼 보내주던데요? 데뷔가 네. 내가 제일 빠른 것 같아. 내가 96년. 나이가 많으니까요. 96년. 너 몇 년? 전 2002년이요. 2002년. 네. 저는 2000년이요. 2000년. 2000년? 네, 전 2000년. 케이블에서 케이블에서 데뷔했나? 케이블 안 쳐주고서. 그러니까 공중파 몇 년이야? 공중파는 2007년 됐어. 2007년? 2007년? 잠깐만, 얼굴 왜 빨개졌어? 2007년 알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럼 막, 아니 얘보다는 내가 빠르겠지. 저는 95년 데뷔입니다. 아니 95년에 몇 살이었는데? 제가 5살 때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뭘로?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성현이가 대선배네. 그래서 선생님이죠. 10년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죠. 형도 선배라고 해야 돼요. 그럼. 형 선배. 잘하지. 아우 좋아. 난 이런 거 잘해. 아, 냄새가 크다. 1년 365일 축제의 열기로 가득한 나라 영국.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각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린 대회가 많이 열린다. 오, 여기 사람들 미리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
있다. 왜 이렇게 커? 들 수가 있을까? History. Yeah, the history of it is that between this pub, which is now closed, to the pub at the other side of the hill, okay. people used to show off to their girlfriends.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왕자가 스타트라인을 막대했다고요. 아니 네. 여기 지금 경사가 엄청나요. 이게. 경사가 오래 장난인데. 여기 우리가 그래? 연습했던 경사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이게. 여기 심한데 진짜로. 경사인데 이거. 아 웃기다 형. 거기 우리 영상 볼 때 막 넘어지고 막 그래요. 어 맞네 여기네. 아 힘들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높아서. 그래. 저렇게 된다니까, 스피어 붙는다니까, 그래서 더 뛰어본다니까. 같이 가! 형, 이리 줘! 성현이 38초! 지석이 40초! 나는 아직도 뛰고 있음. 아이고 힘들다.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서현이가 뛴 것처럼 뛰면은 불어 맞지 못해. 전력을 뛰면 안 돼.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루어진 울색 레이스 최대 난코스는 바로 약 40도 경사의 죽음의 언덕이라 불리는 오르막 코스. 이 극한의 오르막 코스에서 울색 레이스 승패가 결정된다. 지금 생각했던 거 봤던 거에 정말 극대는 거. 둘, 셋! 오, 이게 장난 아니네! 아, 그냥 뛰면 30초가 넘네. 그냥 내려오는데도 이거 복부 조절하기 힘들어, 저 급경사. 야, 이게 보통 이게 내 이거...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 이게? 통일하네. 공사가 너무 심해.